안녕하세요. 니드페이터 희소입니다. 이번에 니드페이터로 만들 미니미즈는 다람쥐 니님이에요. 볼이 아주 빵빵한 볼빵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고고! 짠! 다람쥐 제작에 필요한 양모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베이스율 4g, 베이스색 양모 2g, 갈색 양모 1.5g과 진갈색 양모 1.5g, 고동색 양모 0.5g, 소량의 분홍, 흰색, 검정색 양모가 필요해요. 그리고 희소의 니즈페이트 필수 도구들이 함께 사용되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람쥐 제작에 들어가 볼까요?
진짜로 다람쥐 완성! 와! 다람쥐 미니미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머리에 도토리 뚜껑으로 이쁜 모자도 씌워졌어요. 귀여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에 다람쥐 미니미를 키링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희소의 미니미즈를 키링이나 브로치로 만드는 방법은 저의 다른 미니미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만의 다람쥐 미니미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함께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희소의 다람쥐 미니미즈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니드벨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